잘 알아요.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? 아니 바보 아니야. 바보 아니고 그냥 개. 아휴. 조언 한마디 부탁합니다. 쓴소리도 좋습니다. 1년 만난 남자친구 도우미 부르며 성관계 가진 영상을 찍어 보관을 한 걸 걸렸습니다. 에? 그 2주 뒤쯤 여자 촉으로 사진첩 들어가니 비밀이란 폴더 안에 여자 사진을 저장해놓고 보관해놓더라고요. 심리가 궁금합니다. 아니 잠깐만, 도우미랑 성관계 한 영상을 찍어서 보관한 걸 걸렸는데 2주 동안 같이 지낸 거야? 아니 그걸 확인했는데 왜 2주 동안 만나고 있는 거야? 막 힘들다고 죽을 거라고 가스라이팅이 심했어요? 아니 너가 가스라이팅인 거 알면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야.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한지 몰라. 너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객관적으로. 걘 지금 범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고 2주 동안 왜 만나줘 지금. 불쌍했다고, 알고 있는데 안쓰러웠다고. 아... 당신이 지금 너무 멍청해요. 정신 차려야 돼. 지금 그 사람 범죄자고 당신도 영상에 찍혔을지 안 찍혔을지 내가 장담할 수가 없지만 위험한 사람이에요. 남자친구가 무슨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, 다른 범죄도 안 되지만 지금 바람피고 지금 성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그게 안쓰럽다고 봐주고 있는 거는 너무 멍청한데 진짜? 어떻게 그러지? 부모님의 마음인가? 2주 동안 만나놓고 여자 촉 이러는 것도 개웃김. 당연히 사진첩 개더럽겠지. 아 그니까 아니 애초에 2주 동안 만나고 있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, 무슨 여자 촉이야 그거는. 100이면 100 다 갤러리에 뭐가 있을지 다 뻔한데 그거는. 아 근데 나는 그거긴 해. 내 방송에 와서 이거 물어볼 용기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뭘 바라는 거지? 무슨 해답을 원하는 거야 지금? 정이란 뭔지, 그냥 막 불쌍한 게 자기 가정사 이야기하며 보호본능 일으켜달라는데 좀 금전적으로 얽혀있다고? 신고해! 우리한테 무슨 답을 원하는 거야 지금?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다 증거를 남겨놓고 그래야지. 그러고 신고해야지. 금전적인 것도. 정은 무슨 정이야 지금. 가족도 아니고. 부모님이면 몰라. 부모님은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편을 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모성애가 있지. 멍청하다는 말도 굉장히 순한 말일 거예요. 그래,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멍청하다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우리 듣는 이가 많으니까. 제가 상욕은 방송에서 잘 안 하는데 너무 멍청해! 우리가 막 그 남자를 판단할 순 없지만 몰카범인지는 모르는 거야. 왜냐면 그 영상이 합의하에 찍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우리가. 그거는 막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,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너랑 연애 중에 다른 여자랑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식 밖의 행동이에요. 상식 밖의 행동인데 그 사람을 지금 감싸주고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개멍청한 거예요 지금.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다 정신 차리라 하고 있잖아. 잘 생각해보세요. 다 알아요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? 아니 바보 아니야. 바보 아니고 그냥 개... 아휴... 정신 차려.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하진 않을게. 정신 차려! 터크까지 말 차올랐다 방금. 뭐 아니고 그냥 개... 아니 저 친구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내가 욕할 수는 없고, 자기가 그래놓고 왔다 한 거면 몰라. 그럼 내가 욕을 박을 수도 있는데. 비읍시옷인가요? 알아요? 너 혹시 욕먹는 거 즐기고 있어 여기서 지금? 이분도 우리가 말해봤자 못 듣는 사람이에요.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.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해줄 만큼 했어 지금 이미 했어. 안 돼, 이건 안 먹혀. 이건 아무리 내가 진짜 진지하게 쌍욕을 해도 못 알아먹는 분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. 너가 마치 하고 왔어 Summer Speed.